야, 비켜. 인나, 씨. 가라고. 내 자리야. 너 왜 나 요즘 피해 다녀? 내가 모를 것 같았어? 너 찾는데 존나 힘들었잖아. 여기 이거 의자 열쇠를 내가 좀 입었다. 어울려? 똥 튀겨가지고 사이즈 개 큰 거 봐, 진짜. 먹어. 근데 밥을 이렇게 혼자 나와서 먹어? 같이 먹는 친구 없어? 맛있냐? 맛있어? 어, 좋아. 이거 뭔 맛으로 먹어? 이거 개혐오. 아니, 왜 이렇게 나 피해 다니는 거야? 내가 너 못 살게 구라? 아니잖아. 안 잡아먹어, 먹어. 야, 나는 웜통 같아, 쿨통 같아? 응? 아, 빨리빨리 삼키고. 그런 거 몰라? 말이 통하는 게 있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저 의심 환자, 저 코로나 의심 환자 그거라서 저 빨리 집에 가야 돼가지고 저 조퇴증 끊었어요. 아, 진짜예요, 쌤. 아, 쌤, 진짜 쌤도 아니면서 참견 좀 작작해주세요. 장난. 아, 들어가세요. 배울게. 계약 찍이면서. 너 저번에 뭐라 그랬지? 너 귀칼 좋아한댔나? 뭐 가질래? 응? 새볐어, 입안에. 예? 예? 아휴. 예? 아니, 얘 네즈코? 너 이런 거 좋아하냐? 아휴, 하여간 쉽지 않구나. 너랑 누가 놀아주냐? 가져. 야, 나만큼 너 챙기는 사람이 어딨어. 오늘 새우튀김인가 봐. 야, 근데 이게 새우 맛이 나? 완전 그 밀가루 맛 아니야? 새우랑 밀가루 막 뭉쳐놓은? 맛있어? 그래? 야, 야, 동훈아! 동훈아! 잠깐만. 야! 너 새우 싫어하잖아. 싫어하잖아. 와봐. 아, 좀 줘. 돼지 새끼야. 아, 나 이거 다 먹어. 나는 너가 몇 킬로까지 찌지 너무너무 궁금. 한 100킬로쯤 되면은 풍선처럼 막 날아다니는 거 아니야?
제일 웃기겠다. 빵은?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평소에 운동도 좀 하고 그래야지. 나랑 같이 운동할래, 밤에? 너 어차피 102동 살고 나 105동 사니까 중간에 죽으면서 만나면 되잖아. 고? 기? 아, 또 예뻐지면은 큰일 나는데. 무서워. 야, 지혜야, 지혜야! 내 것도, 내 것도. 두 개만. 아, 진짜 두 개만. 아, 나 갚을게. 아, 준다고. 두 개만. 아, 땡큐. 야, 같은 아파트 친구잖아. 이런 것도 챙겨줄 수 있는 거지. 그냥 먹어. 아, 갚을 거야. 나중에 또 사줄 거야, 내가. 걱정하지 마. 개쫄보야? 여보세요? 아, 네, 춘배 오빠. 에? 아, 저녁에 영담이요? 아, 저 영담 오늘 못 하는데. 에, 가족들끼리 밥 먹기로 해가지고. 지혜 언니랑 하세요. 네. 아, 오늘 저 일찍 집에 가서 밖에 없어요. 아, 누구랑 있냐고요? 그냥 있어요. 약간 좀 약간 찐따 같은 새끼? 아니요, 아니요. 아, 뭘 패줘요. 아, 무슨 소리예요. 제 보이프렌드도 될 수가 있는 애예요. 나중에 잘생겨질지 어떻게 알아요. 아, 저 진짜 얘 내가 이쁘게 꾸며가지고 나중에 남자 아이돌 성공 데뷔시킬 거예요, 진짜. 아, 진심! 네,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넹. 왜? 기분 나빠? 야, 근데 나랑 만나는 것도 되게 뭔가 성공의 지름길 아닐까? 내가 너 이쁘게 꾸며주고 막 머리도 만져주고 해가지고 너 프로듀스 이런 데 나가가지고 남자 아이돌로 성공하면 너 진짜 떼돈 버는 거야. 너 나 때문에 성공하는 거야. 쫄깃하지 않아? 하여간 요즘 나 같은 사람이 인재로 많이 필요한 건데 세상에 쓸데없이 공부하려면 대기업에 가니까 이 나라가 발전이 없는 거야. 근데 너 안 본 사이 키 좀 큰 거 같다? 좀 컸어? 모르겠어? 좀 이제 집 갈 때 한번 재봐야겠네. 지혜 안녕. 너 반 풀어야 될 듯? 치마 좀 내려. 접은 거 존나 티나. 접은 거 풀고 단 좀 내려. 야, 걸을 순 있어? 걸을 순 있어? 야, 꼴 보기 싫어. 내려. 뭐야. 아.
지혜 이쁘냐? 빨리 대답해. 이쁘냐고. 모르겠어? 왜 모르겠어? 이뻐? 지혜 이쁘다고? 아니 진짜 아무런 악감정 없이 물어본 거 지혜가 이뻐? 야! 야 이제 일로 와봐. 일로 와봐 서봐. 아 잠시만 진짜 잠시만. 아 진짜 잠깐만. 이뻐? 말해봐. 얘가 너 이쁘다. 이뻐? 아니 아니야 가봐 가봐. 아 고마워. 야 눈 좀 높여라. 날 앞에다 두고 누가 이쁘대. 아, 진짜. 아, 너 빨리 20살 돼서 싸이 흠뻑쇼 가가지고 술 진탕 먹어보고 싶다. 너 흠뻑쇼 알아? 몰라? 어! 극혐! 아예 몰라? 있어. 너 같은 찐따들은 30살, 40살 돼도 못 가는 거. 너는 그냥 집 욕조에 물 받아놓고 물총놀이라 해라. 이 다리털이나 숭숭한 찐따야. 틱톡 뭐 재밌는 건 아니야. 야 천천히 먹어. 나 여기 있잖아. 야 중7년만 한참 남았어. 천천히 먹어. 야 이거 틱톡 추천코드 너한테 보낼테니까 너 이거 가입해라. 그래야 나 이거 뭐냐 돈 주니까. 너 갸루브이 알아? 가루브이를 찍고 싶은데 아 못 찾겠네. 너 좀 이따가 내 삼박대 좀 대주라. 나 찍고 싶은 게 많은데 혼자 있으니까 맨날 찍을 게 없네. 찍을 수가 없어. 야 동우야 너 설마 다 먹은 거야? 진심? 야 너 아직 배고프지? 야! 줘봐, 줘봐. 아, 새우튀김, 새우튀김만. 아니, 이거 아까 그 왜 버려? 얘가 이거 다 먹어. 아, 진짜로. 누구냐고? 내 단짝 친구. 아, 줘봐, 줘봐. 아, 자, 줘봐. 줘봐. 땡큐. 바이, 페메. 아, 바이. 새가. 먹어. 먹여줄까? 아, 옳지. 잘 먹네. 키우는 보람이 있다니까. 우리 딱 한 150kg까지만 찌자. 굴러다니는 거야? 너 너무 말랐어. 넌 커서 뭐 되고 싶어? 생각이 없어? 그러면 나 20살 때 사업해가지고 개부자 될래? 나 진짜 개부자 될 수 있는 루트 개가람 진심. 나 진짜 요번에 20살 된 언니 오빠 있잖아. 요번에 졸업한 선배인데 나 다 배웠거든? 진짜 개부자 됩니다.
아, 그게 뭐냐면, 아, 근데 진짜 운빨이거든. 운빨인데, 이게 돈을 10,000원 넣고, 만약에 예를 들어 10,000원을 넣어. 근데 막 올라가. 근데 거기서 스타파 도박이라고? 도박? 많이 나쁜 건가? 안 좋은 거야? 그래? 응, 너랑 내 사이도 도박하면 되지 뭐. 아, 웃어! 웃음 기 없어, 진짜. 야, 너 근데 이거 되게 좋은 냄새 난다. 어머니가 섬유유연제 못 쓰셔? 약간 다오니? 아니야? 되게 좋은데? 우리 엄마도 이거 해달라 그래야겠다. 응, 집에 가서 카톡으로 이거 뭔지 좀 보내줘. 가자마자 바로. 오케이? 응? 좋아, 좋아. 오늘은 내가 먼저 조퇴를 하기 때문에 집에 안 가지만, 집에 같이 안 가지만, 혹시나 너 나 말고 다른 애 가방 들어주면은, 되게 어긋난 거야. 무슨 일인지 알지? 너는, 그러니까 하교하고 등교할 때 누구의 짐을 들 수 있다 하는 거는 내 짐만 되는 거야. 응? 오케이? 누가 와서 들어달라 그러면 뭐라 그럴 거야? 아, 더 강하게 해. 그래도 언제면 전화해. 알지? 어차피 자주 떨어질 일도 없으니까. 여보세요? 아. 왜? 아, 전화하지 말라고. 꺼져. 꺼져, 그 시각적으로. 바로 차단해. 개쿨? 누구냐고? 응, 저는 사귀던 앤데. 무슨 막 구질구질하고 양아치 같아서 싫어. 딱 약간 문제 알지? 약간 순둥순둥해가지고 뭔가 자기 할 거 하면서 너무 양아스럽지 않고 좀 트렌드를 좀 알면서 약간 그런 사람이 딱 내 스타일 말이야. 거기서 살짝 조미료를 넣자면은 그래도 유머코드가 잘 맞는? 너 아니야, 병신아! 표정에서 다 티나. 너 귀까지 다 빨개졌어. 너겠냐? 아, 그래도 30살까지 결혼 못하면 우리 결혼하자. 인정? 야, 30살까지 결혼 못하면 진짜 평생 독거노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닌가? 요즘 좀 늦게 하기도 그런 거. 늦게 하고 막 그러나? 아, 모르겠네. 너 식판 그대로 둬봐. 응, 그대로 둬. 그대로 있어. 아이씨. 뭐가 나? 봐봐. 이게 있고, 이게 있어. 뭐가 나?
아, 제대로 좀 봐봐. 뭐가 나? 아, 인스타 프사 바꿀 건데. 일단 스토리에 먼저 올려야겠다. 아, 김혜린 인형 내 스토리 왜 훔쳐봐? 개어이 없네? 아니, 쌤 까다갈 땐 문제고, 왜 훔쳐본? 와, 그새 없어진 거 봐. 와, 얘내 스토리 몰래 훔쳐보고 차단했다. 안 뜨게 하려고. 와, 개어이. 카톡 프사에 저기 거 올려야겠다. 꺼져. 난 손절이야. 이러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막 그러겠지? 못생긴 게 있다. 다 먹었어? 뭐야? 좀 천천히 먹으라니까. 어? 저 치마 이거 원래 이거 저 입학할 때 길이 원래 이랬어요. 에, 저 이거 키가 커가지고 짧아진 거예요, 쌤. 아, 이건 너무하지. 이건 자연인데, 자연의 일인데. 아, 몰라요. 저 어떻게 알아요? 키 크는 걸 막을 수가 있나요, 제가? 아, 쌤 진짜 너무해. 아, 쌤 그리고 인스타 팔로워 안 받아줘요. 과학쌤 말고요. 새학쌤. 인스타 팔로우 받아주세요. 쌤 여친보다 제가 더 이쁘던데 저랑 사귀어주시면 안 돼요? 둔채도 안 한다. 슬슬 가야겠는데? 10분 있으면 종치겠다. 아빠가 데리러 온다 해가지고. 들어가자마자 바로 핸드폰 낼 거야? 내지 마. 나랑 카톡해. 오케이? 야, 이거 내가 치워. 쟤 들어가는 길 있잖아. 오케이? 야, 너집 가서 카톡하는 거 잊지 마. 학교에서 못하더라도. 그리고 너나 피해 다니지 마. 화장실까지 찾아가기 전에. 그리고 기집애들이랑 말 섞지 마라. 니 빼고 다 죽여버릴 수가 있어. 정말.